오늘은 PPT로 동영상 편집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PPT를 가지고 문서 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동영상을 편집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강의하면서 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지금 지난번에 배웠던 PPT로 GIF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 이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PPT로 만들어진 GIF 파일입니다. 전부 그림들이 움직이고 있죠. 예, 움짤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저만 할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다시 PPT로서 동영상 편집하는 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화면은 지금 내가 보내고 지금 나타나 있는 이것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PPT로서 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만들어 놓은 거 조금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PPT로서 GIF 파일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겠습니다. 자, PPT로서 동영상 편집하기를 공부하겠는데, 지금 이것을 닫고, PPT로 동영상 만들, 이것을,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제가 미리 해보느라고 해봤는데, 일단 이것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PPT를 오픈하게 되면 여기에 동영상을 불러와야 합니다. 동영상을 불러오는데 삽입, 빨간 이 마우스 포인트 이것을 잘 따라가십시오. 삽입 왼쪽 상단 세 번째 섹션입니다. 삽입 누르게 되면은 메뉴판이 바뀌어지죠. 오른쪽으로 가면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를 누르면은 온라인 비디오를 가져오겠느냐, 내 PC에서 만든 것을 비디오를 가져오겠느냐 물어옵니다. 나는 이 PC에서 내 컴퓨터에 있는 것을 불러 만들겠다 할때 누르게 되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기에 뭐 이것을 그냥 클릭하면 되겠습니다만은 A cat who have saved a body. 고양이가 어린이를 구출한 것을 영상이었습니다. 야,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다 심었냐 하면은 바탕 화면 온라인 렉처.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 PPT로 동영상 편집 누르게 되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삽입,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만은, 뭐 천천히 하느라고. 삽입,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삽입, 비디오, 내
필요해서 내 PC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예, 어디에 있느냐면은 바탕 화면 온라인 렉처 예, PPT로 동영상 편집 여기에 동영상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 옵니다.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해도 들어오죠. 이것을 그냥 보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은 네, 화면 전체 화면이 안 나와요. 전체 화면이 안 나오고 요 하얀 이 부분 이것까지 다 같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하려고 하면은 일단 재생 여기 재생을 누르세요. 재생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전체 화면 재생 예, 전체 화면 재생. 재생하지 않을 때는 숨겨넣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하얗게 그냥 만들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볼 수가 없는데 하얗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면 재생이 됩니다. 예. 클릭하게 되면 재생이 돼요. 네, 이것을 또 다른 모습에서 볼게 있습니다. 여기 항상 재생 누르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 재생이라고 했을 때에는 전체 이 현재 작업창에는 이것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것만 보이고 있는데 재생을 할 때는 전체가 화면 꽉 채워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하지 않을 때는 숨겨넣기도 가능하고요. 이것을 대반복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나중에 이것을 짧은 것을 했을 때 하겠습니다만은 반복 재생해라 체크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재생 후에 되감기 뭐 역시 되감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편집을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기를 구출한 그 장면만 보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비디오 트리밍 비디오 트리밍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창이 안에 열립니다. 자, 여기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고 처음에 어느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할때맨 앞쪽에 와서 요 발을 왼쪽 버튼을 누르고 클릭하고 가게 되면 이 부분도 뭐 필요 없습니다. 또 예, 이 부분도 또 필요 없어요. 뭐 누구 자세히 소개를 하기를 원하면은 뭐 두둘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두둘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 아기를 구출한 고양이가 아니라 뭐 다른 동물 구출이 나오네요. 네, 이거 치우고. 이거 그만두고, 네, 이것을 그만두고, 네, 이것도 그만두고, 네, 요것만, 여기까지만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하고, 한번 풀이해 볼까요? 네. 볼 때, 말소리가 좀 잘렸네요. 잘린 이것도 잘라버립시다. 잘라버리고 나오면 자리를 물린 상황. 고양이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이번 주 화제가 된 구조 장면들 함께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 4살 난 꼬마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 아이의 다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상황.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가 번개같이 날아와 개를 물리칩니다. 도망가는 개를 쫓아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개였지만 고양이에게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Fly at the dog to protect him.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5년 전 공원에서 에리카 씨 부부를 따라와 같이 살게 된 고양이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와 아기 때부터 각별한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고양이 덕분에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것을 문하면은 오케이 확인합니다. 확인하게 되면은 예 여기서 좀 전에 본 것처럼 편집. 고양이의 대처는 어땠을까요? 이번 네. 주 화제가 된 구조 장면들 함께 보시죠. 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 네 이렇게 이제 앞 부분하고 뒷 부분을 잘랐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지금 필요한 그 부분만 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프리젠테이션 하게 되면 이대로 하게 되면 역시 아까 본 것처럼 요 화면 요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 바깥에 이 하얀 부분도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화면 재생 예, 하게 되고 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보겠느냐 아니면은 그냥 자동 실행하겠느냐 자동 실행으로 하면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재생하지 않을 때는 닫아버리고 예, 이래놓고 한번 볼까요? 예. 네.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반복 재생하라. 이걸 누르게 되면은 묘하게 반복합니다. 자, 이것은 계속해서 아까 번에 GIF 파일로 만들어졌을 때 계속 움직이면서 첫 부분에서 끝부분 나오고 또다시 첫 부분 나오고 다시 지나가고 첫 부분 나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재생해라. 재생 후에 되감아서 재생해라. 재생해라.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강의하는데 이것을 해놓으면 다른 강의를 못하니까 이건 닫아버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가려고 했더니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것을 PPT로 만든 동영상 지금 현재 이 영상을 PPT에서 동영상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동영상을 이것을 동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에는 한 가지 이 영상을 이 파일을 이 화면에 꽉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뭐 채울 것 말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면 되는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하얀 부분이 그대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이 화면 전체를 영상을 꽉 채워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오죠. 네, 보내기.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비디오 만들기. 뭐 여기 옵션을 바꿔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Full HD로 잡겠습니다. 뭐그 위에 4K까지 가능한데 파일이 너무 커져요. 그 대형 스크린에 비춰놓기 전에는 이거 안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표준 뭐 작은 파일도 만들 수가 있고 뭐이 정도가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만들기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디에 이것을 놓겠느냐 묻습니다. 어디에 놓느냐 하면은 내가 찾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죠. 예, 역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PPT로 영상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첫 번째. MP4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보여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프리젠테이션 첫 번째 1 MP4가 만들어져. 비디오 만드는 중. 그러면서 까만 선이 굵직하게 그려져 나오고 있죠. 이거 다 여기까지 꽉 채워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필요 없다 할 때는 이것을 누르게 되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참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비디오 트리밍을 누르게 되면은 앞뒤를 잘라서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 예, 시작 및 종료 날짜를 지정하여서 비디오 클립을 트리밍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 눌러서 됐습니다. 그 이거 숫자로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것은 무시하고. 예.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전체 화면 재생을 체크해 주시고, 재생하지 않을 때는 감춰놓고, 그리고 실행에는 마우스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거, 아니면은 자동으로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때 대개 자동으로 해놓는 것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반복해서 보여주고 싶다 할 때는 이것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반복 재생, 재생 후에 되감기, 그걸 누르시면 되는데 대개 이 영상은 한번 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대반복해서 보여주겠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파일을 누르게 되면은, 내보내기 해서 애니메이션 GIF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걸 마치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PPT의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문서 작성이나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을 여기서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 앞에 이 것은 정말 고양이가 개를 물리치는 덩치가 작은 녀석, 덩치 큰 녀석을 내쫓는, 그러면서 아기를 구출하는 이 장면. 정말 유명합니다. 이 유명한 이것을 우리는 동물이 이렇게 하는데 사람도 좀
생각을 좀 좋게 아름답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저 내 삶을 얘기하는 순간에 다 끝났네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프레젠테이션 이걸 한번 볼까요? 이번 주 화제가 된 구조 장면들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 이렇게 영상이 갑자기 비가 PPT를 와서 통해서 아이의 다리를 만들어졌습니다. 부러뜨립니다. 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PPT를 힘든 통해서 만들어진 이 영상을 생각해 드디어 보면 어디선가 고양이가 영상 불쌍한 사람을 자체가 중요한 죽이고 것이 있습니다. 아니라 PPT가 도망가는 길을 이렇게 쫓아 일을 할 어디선가 수 사람이 있다는 것.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보다 지점은 외에도 훨씬 큰 개였지만 PPT를 고양이의 통하여서 영상을 비명과 함소리를 만드는 잊어버리지 일은 못했습니다. 뭐 수두룩합니다. Why 편집도 하고 the dog 영상도 protected 만들고 by 그럽니다. never seen 그러면 anything like that. 이 오늘 영상을 저는 공원에서 에리카시 부부를 따라와 마치면서 같이 살게 된 고양이를 GIF 갑자기 비명과 파일 만드는 것을 아이의 한번 처음 해보겠습니다. 드러난 처음 이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대로 아이의 GIF 목소리에 파일로 비명을 말해 만들어지는지 고양이 덕분에 한번 잠을 보고자 깼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것은 GIF 파일이 적어진다. 작은 파일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지난번에도 동영상보다 GIF 파일이 배나 컸습니다. 사용 용도는 다르죠. 그리고 GIF로 하게 되면 음성이 없습니다. 음성이 없고 그저 영상만 만들어집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을 눌렀더니 이런 메뉴가 나오죠. 내 보내기 누르게 되면은 좀 전에는 비디오 만들기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은 애니메이션 GIF 만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중간 사이즈로 했는데 작은 사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로 하고 만들기. 예. 만들기.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은 여기 아까 만들어 놨던 것이 이게 이건 다른 내용이죠. 예, 이름을 고양이가 아기를 구출하다. 고양이가 아기를 구출하다. 그렇게 해서 뜨니 역시 똑같이 여기에 그려진 모습이 있죠. 취소를 할 때는 이거 누르면은 취소가 돼요. 취소 글씨 보이죠? 예, 이거 다 새카맣게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이프레스 무비를 보면서 편집하는 것은 영상을 보면서 있지만 영상을 보자 한 장면 그대로 척 보여주고 지가 혼자서 작업을 다 하고 끝냅니다. 예,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면서 영상을 하고 싶다. 그것은 글쎄요. 그 나름대로 그것은 그것으로서의 가치, 이것은 이것으로서의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네요. 다 만들어가진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똑같은 모습이 되는지 다 만들어졌네요. 너는 잠깐 내려가 있고, 자, 고양이가 아기를 구출하다. 이거죠? 네, 이것은 GIF 파일입니다.
지금 이거 돌아가는 거 보이죠? 예. 음성은 없습니다. 끝까지 보셔도 영상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영상 내용은 똑같아요. 말소리만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파일은 커져. 네, 이것을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서 아기를 구출한 그 MP4 파일이 얼마나 크냐 했더니 23.8 메가바이트입니다. 23.8 메가바이트. 그리고 고양이가 이 똑같은 영상의 내용물이에요. 이것은 51.2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배보다 더 크네요. 이건 GIF고, PPT로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79점. 이번에는 동영상이 좀 커지네요. 오리지널 동영상 크기는 MP4가 23.8 메가바이트. 그리고 GIF, 여기 보시면 돼요. 이름이 이었죠. GIF 파일은 51.2 메가바이트. 그리고 이거 같은 MP4인데 PPT로 만든 영상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79.0 메가바이트. 예. 제일 이게 적으네요. 오리지널이. 그런데 이것은 앞뒤가 필요 없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고, 앞뒤가 필요 없는 게 달려있는 거. 요는 앞뒤 다 잘라버려요. 꼭 필요한 그 부분만 딱 카트한 거예요. 영상 길이는 짧아져 있어요. 그런데 파일 크기는 커졌어요. 뭐, 파일이 커지든 말았든 상관없이 내가 필요한 그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겠다. 깔끔하게 하겠다. 아니면은 파일 적은 걸 가지고, 아, 요건 아니고요. 요 부분, 요 다음에 나오는 거 요거, 그 다음에 끝부분 끊겠어요? 하고 영상 뚝 끊으면 시청자가 볼 때, 아, 뭘그 비밀한 게 있다고 감춰놓는 거 그러냐. 그러면서 조금 아쉬움을 가질 거예요. 깔끔한 모습이 없습니다. 파일이 좀 크지더라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PPT에서 영상 제작할 수도 있고, 영상 편집도 할수 있고, 영상을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보여주는 모습, 이 모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걸 불러오게 되면은 아마 요런 아까 요보다 좀 커졌나요? 요런 사이즈였어요.
이런 사이즈였지만 전체 화면을 재생해라. 재생할 때 전체 화면을 보여달라. 또 재생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감춰놔라. 재생할 때만 나타나라.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여기서 반복 재생. 이건 재생 후의 대관계. 이거 꼭 클릭해줘야 이 기능이 작동됩니다. 저는 끊었겠어요. 그리고 앞뒤를 자른다. 네, 앞뒤를 잘, 이게 잘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리지널은 이것이었어요. 이 로딩되는 이 장면, 이건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소리 끊긴 것도 즉시 닫아버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요 끝부분이 뭐냐면 고양이가 아기를 구출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다른 장면이거든요. 이것은 그냥 닫기 위해서 닫았어요. 네. 여기까지 다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기를 구출한 고양이, 그것만 딱 주제에 맞는 것만 만들면은 가능하고 좋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 주 화제가 된 구조 장면들 함께 보시죠.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 4살난 꼬마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나타나 아이의 다리를 물고 늘어진다. 아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위험천만한 상황. 그때 어디선가 고양이가 번개같이 날아와 개를 물리칩니다. 도망가는 개를 쫓아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개였지만 고양이에게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Fly at the dog to protect him.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5년 전 공원에서 에리카 씨 부부를 따라와 같이 살게 된 고양이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와 아기 때부터 각별한 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아이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고양이 덕분에 큰 자극을 면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고자 하는 고양이가 아기를 구출했다는 요 대목만 사실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다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렸어요. 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영상을 비디오로 만들겠다. 아까분에 했던 거,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면 비디오 만들 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다시 또할것 없이 기억만 하고 지나가자 해서 눌렀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런 것은 하나 눌러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로써 마칩니다. 감사합니다.